여기는 바이러스의 전당입니다. 기하학적으로 아름다운 형태를 가진 이 존재들은 인류의 역사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어떤 것들은 치명적인 대유행을 일으켰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바이러스라는 존재는 공공의 적이자 사라져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대부분의 바이러스에게 매우 부당한 대접이기도 합니다. 사실 바이러스는 지구 생태계의 조율사이자 인류의 최대 협력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는 수백만 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크기는 17나노미터에서 1500나노미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든 바이러스엔 유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보가 담긴 유전 물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전 물질을 단백질로 감싸서 보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백질 표면을 캡시드라 부릅니다. 바이러스의 구조는 우리의 세포에 비하면 너무나 단순한 데다가 매우 비좁습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만을 담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생명체의 세포가 보유한 자원을 매우 효과적으로 탈취하는 전략을 사용하죠. 여기 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머리는 전형적인 20면체 구조이며 긴 원통형의 몸체와 6개의 꼬리 섬유를 가집니다. 그리고 머리 안에는 17만 개의 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된 이중가닥의 DNA가 숙주의 세포로 방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세균에 침투하여 증식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박테리아 포식자, 즉 박테리오파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T사파지는 대장균을 좋아합니다. 꼬리 섬유와 스파이크는 대장균 표면에 있는 물질을 잘 인식하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죠. 바이러스가 어떤 대상을 좋아하는지는 바로 이러한 특이성으로 알 수 있습니다. 파지가 대장균 표면에 결합하면 작은 단백질 바늘이 대장균의 세포막에 구멍을 냅니다. 이제 머리에 있는 바이러스의 DNA가 대장균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공적으로 세균에 입성한 바이러스 DNA는 대장균의 자원을 활용해 메신저 RNA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메신저 RNA 또한 바이러스의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을 대장균이 가진 아미노산으로 합성합니다. 초기에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대장균의 DNA를 파괴하는 효소입니다. 이것은 꽤 놀라운 일입니다. DNA를 파괴하는 효소는 바이러스 자신의 DNA에게도 위험해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효소는 바이러스의 DNA는 건드리지 않고 대장균의 DNA만을 파괴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바이러스와 대장균의 DNA는 ATCG의 네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바이러스 DNA의 C 부분은 대장균이 가진 것과 달리 약간 변형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 덕분에 효소는 바이러스와 세균의 DNA를 구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분해된 세균의 DNA는 바이러스의 DNA 조립에 재활용됩니다. 이제 파지 바이러스는 자신의 DNA와 단백질을 자유롭게 복제하기 시작합니다. 충분한 양의 파지가 만들어지면 이들은 새로운 숙주를 찾아 떠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파지의 삶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논쟁적 측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자신을 복제하는 능력을 온전히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생명체라고 말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숙주를 이용해 자기 자신을 성공적으로 복제해냅니다. 바이러스는 생명을 정의하는 철학적인 측면에서 논쟁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생명인지 아닌지에 관한 철학적인 문제를 떠나 바이러스의 존재 자체는 지구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독보적인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세균의 양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다에 존재하는 20%의 미생물과 50%의 박테리아를 바이러스가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만약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세균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것이고 바다에 존재하는 다른 생명체들은 세균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생물의 양을 조절하는 바이러스는 생태계의 필수적인 조율사인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이러스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세균에게 위협받고 있지만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의 개발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새로운 항생제를 위한 신물질의 발굴은 많은 시간과 돈뿐만 아니라 상당한 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투자하기 꺼려하는 분야이죠. 그 덕분에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어떠한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슈퍼박테리아는 이미 등장했으며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슈퍼박테리아의 감염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그 숫자가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박테리오파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후보 중 하나입니다. 파지테라피라 불리는 세균 제거법은 2018년 세균에 감염된 한 소녀에게 몇 종류의 파지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파지가 효과적으로 세균만을 공격한 것이죠. 파지테라피는 아직 실험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며 여러 난관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항생제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유력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 사례는 바이러스의 능력을 인간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려는 많은 움직임들 중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유명한 사례를 최근에 직접 경험했습니다. 바로 백신입니다. 바이러스가 유전 물질과 캡시드만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자기 자신을 복제해내는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더해지면 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최근에 우리와 사이가 아주 좋아진 바이러스입니다. 아데노 바이러스의 한 종류에 속하는 이 바이러스가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에서 복제에 관여하는 부분과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부분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스파이크 단백질 정보가 담긴 유전자를 집어넣었죠. 이 아데노 바이러스가 사람의 세포에 들어가 DNA를 방출하면 세포는 변형된 DNA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 덕분에 인체의 세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리 학습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실어서 원하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은 정말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일부 사람들이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 만들지 못하는 단백질을 바이러스가 생산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기술은 이미 실행되고 있습니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 인체의 단백질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전자 치료제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2012년에 승인된 글리베라를 시작으로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유전성 망막 질환 치료제인 럭스터나와 근육 위축을 치료하는 졸겐스마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졸겐스마는 21년 5월, 럭스터나는 21년 9월에 국내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테스트 중인 유전자 치료제는 1300개가 넘습니다. 이제 유전자 치료는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의 바이오벤처 회사 ICM에서 개발 중인 관절염 치료제 ICM203과 당뇨 망막증 치료제인 ICM302도 있습니다. 현재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ICM203은 특정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DNA를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 중 하나에 포장한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럭스터나와 졸겐스마도 바로 AAV를 이용해 만든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이 치료제가 노화된 관절에 주사되면 AAV가 연골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DNA가 방출됩니다. 이 DNA는 앞서 설명한 바이러스들과는 다르게 두 가닥이 아니라 한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DNA와 맞는 짝을 합성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합성된 DNA를 토대로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면 우리의 세포는 NKX3.2라 불리는 단백질의 생산을 시작합니다. NKX3.2는 손상된 연골을 복구하고 염증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ICM203은 관절 퇴행 질환을 개선하는 유전자 치료제의 후보들 중 하나입니다. 이론은 어렵지 않지만 이러한 유전자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질병과 단백질과의 연관관계를 밝혀야 하고 해당 단백질이 잘 만들어지도록 유전 물질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최적화 기술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열정적인 과학자들이 꽤 진전을 이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유전 물질을 포장하는 바이러스 전달체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러스들 중에서도 AAV는 그 종류가 다양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은
캡시드의 구조가 제각각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AV는 잘 결합하는 세포의 종류도 제각각입니다. 그 덕분에 아직은 다소 제한적이지만 AAV를 잘 선택하기만 하면 원하는 유전 물질을 특정한 세포에 전달할 수 있죠.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입니다. ICM203은 SF9이라 불리는 유명한 곤충세포에 두 가지 종류의 베큘로 바이러스를 감염시켜서 제작합니다. 첫 번째 베큘로 바이러스는 NKX3.2 단백질의 정보가 담긴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큘로 바이러스는 AAV의 캡시드를 만들고 복제하는 DNA를 가지고 있죠. 이 두 가지의 DNA가 SF9 세포에 들어가서 재조합 AAV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바이러스를 만들기 위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이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AAV는 자기 복제 능력이 없고 NKX3.2 단백질만을 생산하는 DNA를 가지게 됩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아주 유망한 산업 중 하나이며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국내외 일부 유전자 치료제는 데이터 조작 의혹 등의 스캔들로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과학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며 감시기관은 이것을 철저하게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중대한 문제는 바로 가격입니다. 관절염과 같은 큰 수요 시장을 공략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치료제들은 합리적인 가격이 가능하지만 소수의 유전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는 여전히 비쌉니다. 럭스터나의 약가는 10억 원이고 졸겐스마는 25억 원입니다. 이 두 치료제는 단 한 번의 투여로 질병이 완치되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모든 소비자에게 이 가격을 납득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유전자 치료제의 가격은 여러 문제가 뒤섞인 매우 논쟁적인 주제이지만 얽힌 실타래를 푸는 한 축으로 더 많은 기업이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이 심화되고 관련 기술이 더 진보하는 것임은 명백합니다. 파지테라피와 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는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바이러스의 쓸모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류에게 유익한 측면을 제공하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인간 유전체의 8%는 레트로바이러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의 유전자 일부가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경이로움을 인식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레트로바이러스에서 유래한 유전체의 일부는 임신부의 태반 막형성을 돕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명공학 기술은 바이러스를 막연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자 팬데믹의 새로운 돌파구로 만들었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막고 유익한 바이러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류가 연구해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